정부가 팀원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에 대해 이 관리 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. 정부는 상품권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또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방만한 판매 대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전자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따라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